안녕하세요.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. 오늘도 경제계 각종 인사들의 발언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석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사우디아라비아는요, Active Talks,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오일 세일즈, 원유를 판매할 때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중국이 위안화로 실제 석유를 거래하게 된다면 달러 패권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미국에서는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,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는 국제 유가와 관련된 또 중국과 미국이 엮여 있는 이야기인데 네. 자, 사우디가 갑자기 위안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있잖아요. 국무부 직원들은 지금 콧방귀 끼고 있을 거예요. 그런가요? 단골 소재 중에 단골 소재입니다. 이게 사우디가 1970년대에 사우디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해서 원유를 파는 데 있어서 달러로만 하겠습니다.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겠습니다가 그 합의 사항인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자기네들 성에 안 차면 우리 그럼 페트로 달러에서 나오겠습니다. 그런데 왜 구조적으로 이걸 못하냐면은 사우디 리알화가 있잖아요. 네네. 지금 달러에 고정된 고정 환율제예요.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흐트러지면은 이 전체 나라 경제가 지금 안 되고요. 또 만약에 사우디가 사실 뭐 원자재만 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 통화를 갖고 가야지만은 경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네네. 덜 안정적인 통화로 가면은 재정 부담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사우디는 이런 생각이죠. 지금 뭐 620만 배럴 정도를 나오는데 4분의 1을 중국에서 갖고 가는데 중국이 지금 살짝 미끼를 던진 거예요. 네네. 야, 대규모 투자해 줄게.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니네 핵 갖고 싶지. 핵 우리가 저거 해 줄게. 요게 제안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실 사우디가 굉장히 관심은 있지만 많은 제재들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사우디가 사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하는데 충격을 굉장히 받았거든요.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이 군사 원조 대가로 이렇게 페트로 달러 가는 거를 계속 해야 돼. 이 논의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이거는 한 줄을 평으로 하자면 단골 소재였다. 알겠습니다. 자, 섣부르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최영호 원장님의 의견이셨고요. 자,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. 네, 다음 셀럽은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 리 대표입니다. 이 투자자들이 이제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위험 대비 수익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 일을 뒷받침하는 근거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. 일단 투자자들은 오일 프라이스,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왜냐하면 현재 100달러를 이제 하회하게 된 유가가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센트럴뱅크,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을 펼 것이고 세 번째로 시장에서의 셀링 프레셔, 매도 압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역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. 자, 톰 리의 이야기 오랜만에 네.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일단은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줬고 오늘 또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또 갑자기 내려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톰 리가 이런 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공급 부족에 대한 지금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? 네네.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증산하겠다 그랬죠. 그다음에 이란 핵 협의에서 이란이 증산하는데 여기도 오늘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좀 도움을 준 게 뭐냐면 이란 핵 협의를 완성시키는 데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러시아가 그쵸. 들어가 있어요. 네. 러시아가 오케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싸우고 있고 또 미국하고 뭐 이 척을 지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전체적인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좀 해결될 부분이 있고요. 근데 특히 더욱더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이 풀리는 반면에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선전시에서 지금 뭐 이 석유들을 못 사고 공장이 수도 돼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
다시 한번 탐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. 전체적인 흐름에 네.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텀리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. 자, 마지막 셀럽은 누군가요? 강민정 캐스터. 네, 마지막 셀럽은 기자인데요. CNBC 프로에서 금리 인상이 없었다가 금리 인상이 이뤄졌을 때 올랐던 주식을 정리했습니다. 자, 10가지 주식이 눈에 띄는데요. 확실히 에너지 주식이 좀 많았고요. 이 의료 관련 주인, 헬스케어 관련 주인, 이누이티브 서지컬 같은 종목들, 그리고 센텐도 눈에 띄었습니다. 이 주가는 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 한 달 후에 주가 추이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. 11%부터 2.5%대까지 약 10종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금리 인상을 시장이 거의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죠. 이 주가들 흐름 어떻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고요.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. 네,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.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금리 인상, 이제 FOMC 뭐 내일 새벽 이 시간쯤이면 그렇죠. 저희가 FOMC 네, 회의 결과와 파월 입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요.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권사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네. 금리 인상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요. 포트폴리오를 바꾸시고 조정을 하고 그 대신 기본 원칙은 현금 보유를 30% 정도는 갖고서 움직이셔야 돼요. 네네. 예, 금리 인상기에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. 지금 보세요. 은행주 시들해졌잖아요. 그쵸. 금리 인상은 은행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시들해지고 이 특히 이제 전쟁이 지금 있고 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30%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서 갖고 가시는 작전이 좋지. 그러면 이제 뭐 저렇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쭉 나온다면 거기서 자꾸만 바꿔나가시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금리 인상기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리밸런싱 할 때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? 그럼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마켓 쉐어라든가 뭐 실적 뭐 이런 것들 다 보시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흐름을 성장성 있는 흐름을 같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도 넣으시고 리밸런싱을 자주 해주시는 부분들이 살아남는 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금리 인상을 올해는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포트를 조정해가면서 우리가 손실 보는 것들을 또 수익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의견까지 팁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도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내일 아침 방송이 진짜 기대가 네.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중요한 날일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내일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내일 또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